안녕하세요. 옷 만들기 정성의 림빠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저번 45화 패턴 편에 이어서 옷 만드는 거 영상 보여드릴게요. 자, 천천히 여러분들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영상 보실까요? 지금 이렇게 원단을 보시면 원단을 이게 빛깔 이게 사선으로 돼 있는 쪽을 거스르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지금 모자라는 경우 이렇게 4-4인 60인치가 되면 좋았을 텐데 안 돼서 4-4인치라든지 뭐 5-4인치 뭐 이렇게 폭이 작을 때 여러분들 재단하는 거는 이렇게 재단하면 안 나오잖아요. 요거를 요 기장을 체크를 딱 얼마큼 지금 기장이 들어가는지 딱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게 지금 한마 정도 조금 덜 들어갔는데 한마 정도 들어갔어요. 그러면 원단을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. 원단을 근데 이 한마 정도를 딱 기준으로 이렇게 한마 정도를 요 정도에서 한마 정도 기장을 이렇게 접어줄게요. 보면은 이 선이랑 요 모양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꺾지 말고 이렇게 요 방향이라 그래야지 결이 같은 결로 나올 수 있도록. 자, 시접은 여러분들 2인치 정도로 주시면 되고요. 밑단하고 그 다음에 토매만 일반 정도로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시접은 반인치로 주시고 잘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심지 작업을 할 건데 심지는 스프레이를 좀 뿌려서 심지를 붙여주시면 튼튼하게 잘 붙어요. 그냥 스팀 말고 심지에 스프레이 물 뿌려가지고 하시면 심지가 좀 더 잘 붙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. 자, 카라도 심지 붙여주시면 되고 자, 그 다음에 주머니인데 따는 거 모양 보여드릴게요. 주머니 먼저 안쪽에다 심지 붙여주시면 되고요. 심지 하나 꼭 붙여주세요. 자, 그 다음 겉에다가 오늘 그 주머니 모양을 만들 건데 오늘 1반짜리 주머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안에 속에 들어가는 거 먼저 이렇게 주머니 좀 재단을 해 놓을게요. 안에 들어가는 걸 두 장을 재단을 해 놓고 두 개에서 하나를 한 4분의 3 정도 위에를 쳐주세요. 안에 들어가는 걸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에 웰치 포켓 오늘은 박스 포켓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박스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게요.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겉에다가 주머니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. 겉에 1반과 7인치짜리 주머니 표시를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아까 박스를 하나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4분의 3 정도 떨어진 데 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주머니 속지를 하나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뒤로 제껴서 Y자로 굳이 딴다고 하는데 Y자로 주머니 이렇게 갈라줄게요. 이렇게 Y 요 끝에 부분을 뾰족한 걸 잘 따야 되는 거 아시죠? 자, 요 끝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. 여러분들 끝에까지가 정확하게 안 따지거나 그러면 주머니를 해놓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그 끝 부분이 안 예쁘게 되니까 끝 부분을 정확하게 따주고 다 뒤집어서 다 안으로 그 뒤로 다 뒤집으세요. 그래서 잘 놓이게 뾰족한 거 또 잘 다린 다음에 끝에 박아주세요. 조금 딱 한번 박아주시고 자 천을 다 놓은 다음에 잘 놓은 다음에 요 박스를 요 네모난 거를 제낀 다음에 스티치로 양쪽을 고정을 위에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자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주머니감 한번 이렇게 박아줄게요.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주머니를 한번 박아주시면 돼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시접 정리를 바이어스 처리로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박아 주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이어스를 쳐 볼게요. 자 옆선하고 이제 소매를 연결을 할 건데 먼저 이렇게 반인치 시접 준 데를 거기 볼록 튀어나온 데랑 같이 이렇게 옆선을 쭉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. 약간 휘어지는 부분이니까 송곳으로 쪽쪽 밀어 주시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옆선 쭉 박아 주시고요.
자, 그 다음에 솜에 비조를 넣어놓고 솜에 비조를 먼저 넣고 고정을 한 다음에 옆선을 솜의 안쪽을 한번 쭉 박아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어깨 박는 거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않도록 밀으면서 박아주세요. 땡기지 말고 밀면서 박아주시면은 어깨가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거기 때문에 안 늘어나도록 밀면서 박아주시고, 자, 주머니 오늘은 전체적으로 안단에 오바로크가 아닌 바이어스 처리 안감 한 1인치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한번 박고 넘겨가지고 한번 박는 거 안감 처리를 옆선과 암홀 이런 부분들을 다 그렇게 처리를 할게요. 자, 바이어스로 깔끔하게끔 처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, 자, 안단 이번에 안단 앞 중심 쭉 박아주세요. 앞 중심 쭉 박고 끝에까지 와서 기역자로 쭉 또 박아주시면 되고요. 안단 박은 다음에 시다미싱 미싱 있죠. 안단 시다미싱 박아주시면 되고요. 자, 카라 만들어 볼게요. 카라 부분 네모나게 만든 거 여기 잘 보셔야 돼요. 카라를 네모나게 박은 다음에 이렇게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티치로 한번 고정을 해주세요. 카라가 제껴질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제껴질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아서 제껴 놓은 다음에 고정을 해 놓으면 카라가 굉장히 잘 달려요. 그러니까 몸판 쪽으로 잘 이렇게 붙는 듯하게 잘 달리기 때문에 카라를 마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잘라주시고 시접대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다르면 카라가 들뜨는 현상이 안 나요.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몸판 안단하고 그 사이에다가 카라를 넣고 같이 고정해 주시는데 한쪽을 반만 박고 또 한쪽을 반만 박아가지고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마무리로 잘 다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다려주시면 예쁘게 이렇게 지금 옷을 입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따미분들, 눈팅 하신 분들, 자, 다음 시간에 저 림빠는 더 예쁜 옷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.